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그랑조 서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가 본 고묘술. 이전에 섭님의 실시간 방송 중 채팅창에서 이야기했던 고묘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해서 재주는 없지만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다소 잔인한 묘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초등학교 3학년 때 등교길 아침부터 아이들이 학교 화단에 모여 쑥덕이고 있어 호기심에 저도 그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거기엔 거의 아이 팔뚝만한 크기에 노란 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가 깨진 채 나뭇가지에 매달려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었고 지금도 기억하면 오싹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지랑 꼬리는 충들어져 있었지만 사후 경직 때문에 바람에도 마치 시계추처럼 뻣뻣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머리는 반쯤 뭉그러져 한쪽 눈은 없어져 벌어진 입엔 혓바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체육선생님께서 남자애들 몇 명의 엉덩이를 퍽퍽 때려가며 저희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대로 저희는 계속 굳은 채로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연이었는지 그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수업 중에 학교에 구급차가 들어왔고 누군가가 급하게 실려가는 것을 창문 너머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젊은 음악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애들이 떠드는 것을 듣고서 알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 20대가 되었지만 그 일만은 어제일처럼 똑똑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유년 시절의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포 라디오들을 접하다 보니 그것이 일종의 고묘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묘술은 고양이의 영혼을 이용하는 저주라고 합니다. 이 고묘술은 많은 저주술 가운데에도 가장 지독한 술법이며 역사상으로도 가장 흔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많이 사용되었던 저주술입니다. 고양이는 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원한 같은 것을 잘 삼킨다고 하네요. 이러한 고양이의 습성을 이용해서 고양이의 영혼을 조종하여 저주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곤 초등학교 때 보았던 그것이 고묘술이 맞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언가에 홀렸는지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동창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던 동창들과 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돌려가며 시시한 안부만 물어보다 본격적으로 혹시 그 선생님 기억나? 라며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저학년들은 알 수 없었지만 고학년들 사이에 퍼졌던 소문으론 음악 선생님은 같은 교사 직업의 남편과 결혼 후에 임신까지 했으나 예전부터 낭비벽이 심해서 가방이나 구두 등의 이런 처녀 시절의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해 남편분의 돈에도 손을 대었고 결국 그 사건쯤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았으나 음악 선생님께선 남편분의 시댁 재산 때문에 이혼만은 피하려고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가 유산되면서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은 모양이지만 여기까지 들으며 혹시 그 고묘술은 남편분의 짓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창에 이어지는 말은 사실 고양이가 매달리기 며칠 전에 6학년 학부모가 봤던 모양이야. 뭘? 음악쌤이 무당집에서 나오는 거. 일본 속담 중에 남을 저주하면 자기 무덤도 파야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음악 선생님은 이혼당해서 위자료도 못 챙기는 것보단 미망인이 되어
나중에 태어날 자신의 아이에게 상속될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닐까요? 진실은 지금에서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고양이가 무서운 게 아닌 그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아직도 두렵습니다.